너무 단순하다. 조작이 A A랑 이거밖에 없어. 저 이거 굴리는 거 조이스틱밖에 없어. 내 이름은 조이 워커. 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자가 되고 싶었다. 이제는 그냥 숨을 참고 가라앉고 싶을 뿐이다. 기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직전에 찾아오는 생각을 멈추고 기억도 흐릿해 지낸 순간을 느끼고 싶어서. 잠수를 1분 30초라는 겨? 그러다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1998년 5월 29일 애리조나 66번 국도. 조이 어렸을 아빠, 때네. 안 놀아줄 거예요. 미안, 우리 공주님. 아빠가 백인인데 왜 딸이 흑인이야? 네가 똑똑한 건 아빠도 아는데. 입양이 왔어? 기억할 수 있겠어? 그럼요. 다 봤어요. 그래. 그럼 색깔. 아빠가 백인이잖아. 자동차 하늘. 저 높은 애리조나 하늘은 너무 쉽잖아요. 파란색이요. 좋아, 똑똑한 공주님. 어떤 파란색? 파란 하늘색? 이야, 우리 딸 오늘 정말 잘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어. 얘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질 않는데 저딴 질문 저딴 네가 아빠한테 문제를 하나 내는 거야. 아빠가 한 번에 바로 못 맞추. 아니, 하늘이 하늘색이지 뭐 애한테 그런 거를. 좋아요. 좋아. 그럼 아빠도 마지막으로 좀 둘러볼게. 할까요? 뭐 그림 맞 그 뭐 색깔 맞추는 게임이야? 좋아. 물어봐. 제 가방에 별이 몇 개일게요? 채팅을 조금 올려야겠다. 채팅 좀 제가 줄여? 올릴게요. 올릴게. 줄이면 올려 위로 올려야 돼요. 이렇게? 네. 하고 좀 줄여요. 됐어? 네, 하고 좀 대각선 잡고 이게 또 가릴 수도 있으니까. 한 요 정도. 됐어? 네. 가방에 별 몇 개 있냐고? 여섯 개 아니야? 옆에 가방 놓여져 있던데? 별 여섯 개였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아니었어? 어떻게 알았어요? 맞네. 맞잖아. 이 별 여섯 개. 그래도 우리 딸 잘했어. 야. 깜빡 잠들었나? 엄마가 흑인이구나. 아, 이거 내 편견이야. 그러니까 애가 딸이 흑인인데 씨발. 아빠가 백인이니까 난 쟤 어디서 저기 데려온 줄 알았지. 아, 원래 잘 타지. 번호판 맞추기 놀이도 맞아. 엄마가 흑인이었구나. 몰랐어. 갈 준비 됐어? 자기야. 자기. 안 피곤해? 그럼. 뭐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잖아. 엄마 아빠 또 왜 그래요? 아니야, 아빠가 운전을 오래 해서. 근데 애기 더빙이 별로다. 성인 여자가 애기 목소리 흉내내는 듯한 느낌 드네. 할아버지. 뭐? 내가 애기 더빙은 진짜 별로다. 지금까지 우리 조이가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나무까지 갔다 오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자꾸 산책하자고 졸랐어.
안전벨트 매세요. 밤되기 전에 엘버커키에 도착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블랙스태프 최초의 최고의 방송 KMPW를 듣고 계십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애리조나가 주말에 오후를 맞이했는데요. 오호. 자, 이제 뭐 할까? 번호판 맞추기 놀이 할까? 아니면 끝말잇기 할래? 아까 잠들었어. 당신 혼자 얘기한 지 한참 됐고, 애랑 재미있게 놀아주는 건 진짜 1등이라니까. 놀아주긴 뭐, 내가 아빠고 가장이니까. 저기 세인트루이스까지 어린 양들을 편안하게 모셔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말은 좀. 바깥 경치 보면서 가자고 한 건 아버님이셨잖아요. 전 구름 보면서 가고 싶었는데요. 어, 차가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중소부에서 애비가 뭐라고 살지 상상이 잘 안 돼서 그런다. 뭐 일, 뭐 일을 관뒀나 보다. 뭐 세인트루이스는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다섯 번째 계획에도 없던 데긴 하지만 어차피 다 사람 사는 데니까 괜찮아. 그래, 나도 18년을 살았었잖아.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살기 좋을 거야. 잠깐, 자기 고향이 세인트루이스였나? 몰랐네. 하하하, 그러셨어요? 어쩌만 얘기야. 자긴 종신 교수가 되고 난 재취업해서. 주인공이 어디서 잘렸나 보다. 그제 존나 힘없는 가장이네. 고개 숙인 가장이네. 아무리 그래도 나 같으면 동물 사료 공장 같은 데 절대 안 들어갔을 거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왜 하세요? 일만 따더라니. 그 못된 항공사 놈들이 너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 아니냐. 합의서에 사인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고소를 했어야지. 아직 사인 안 했다니까요. 그래도 할 생각은 있는 거지?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해. 이제 앞으로 뭐 존나 억울한 일 당했나 봐. 주인공이 불합리한 그런 일을 뭐 떠안고 잘려갖고 딴 데로 이사갔구만. 그래, 그런데 그게 또 쉽지가 않네. 사인하면 항공사 쪽 일자리는 완전히 막히게 될 것 같아서. 그러게. 얘가 어릴 때부터 착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했다.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는 놈들도 있었지. 한 번은 친구들이 괴롭힐 때 준 장난감이 필요하다며 자꾸 사달래. 그럼 저 고등학교 때냐? 진짜네. 자기야. 미안. 괜한 소리를 했네. 내가 같이 가는 게 싫으면 말을 하기 그랬니? 조이가 좋아하니까요. 이럴 땐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아. 아빠가 지금 와이프 째려보고 있잖아. 며느리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니?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고부간의 갈등이 원래 족 같은 거거든. 우리 손녀밖에 없다니까. 아이고, 이 주먹만한 얼굴 좀 봐라. 우리 조이는 절대 할아버지 속상하게 안 하니. 오! 우리 딸, 안 다쳤니? 무슨 일이에요? 그냥 좀 놀란 것 같아. 기름새네. 도와달라 그래. 저희 차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운전 똑바로 해, 병신아. 운전 똑바로 해, 병신아? 저런 씨발남들이 어린 놈 새끼 뒤질라고. 소리 너무 크지 않냐?
투락. 애리조나의 투락? 투록이란 곳인가 봐. 투락. 좀 전에 그 새끼 표정 봤어? 아, 우리 번호판 봤을까? 못 봤어. 그 병신 새끼 소리만 꽤꽤 지르던데. 아, 딱 그 세대다, 그 세대. 저기야, 너 수도 28번 집. 거지간 집들이 어떻게 다 똑같이 생겼네. 제이, 준비됐어? 제이! 어? 야, 정신 똑바로 차려. 괜히 데리고 왔네. 그래도 집 밥값은 하겠지. 야, 셋이 뭐 형제야? 얘기했던 대로 하면 돼. 여기 금고만 터면 몇 주 동안 골치 아팠던 일 싹 처리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집도 지키고 전부 다 예전처럼 될 거야. 얘 입장인 거지? 누구 집인지는 말해줘야지. 그건 알 거 없고. 너 맨날 숲에서 나무 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을 거야. 가족을 위한 건데 하기 싫어. 형제네. 하긴 할 건데. 삼형제. 그러니까 잘해보라고. 담장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오, 엄마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도 너네 뒤를 봐주려면 있어야지. 더블배럴 사건이네. 집에 사람 올 때까지 한 시간쯤 남았어. 경적 세 번 울리면 튀어나와. 자, 해볼까? 네. 번호. 제일 외워. 이번 일 잘해야 돼. 너만 믿는다. 좋아. 저기 뒷문으로 가서 타산 흉내 좀 내봐. 난 차고로 갈게. 혹시 아냐? 오늘 네가 운이 좋을지? 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우, 걔 있다. 도베르만이다, 도베르만. 막대기 던져야지. 어우, 씨. 어어어, 일이 커진다. 아, 잘 됐다. 오히려 잘 됐네. 둘째 형이네. 아, 시끄러. 병신 새끼. 도베르만이 있더라고. 데일 이 새끼가 제일 싸가지 없더만 보니까 아까. 이건 뭐야? 데일 일마가 제일 사고 뭉치네. 둘째 시벌럼. 입도 더럽고. 여기 누구 집이야? 경찰들의 왕 단테 로메로. 잠깐, 그 보안관? 그래, 엄마가 질색하는 그 보안관. 날 소년원에 쳐넣은 놈이잖아. 약간 복수하려고 저... 집 터나보다. 네가 당한 걸 생각해봐. 어차피 온 김에 엿 먹일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가자. 알았어, 말리진 않을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DNA 검사하면 어떡해? 웃기고 있네. 여긴 투록이지 CSI가 아니야. 너 빨리 금고라 찾아. 이거 약간 번역 족같이 돼 있는데? 가자라는 거는 내가 그냥 나가자, 그만 털자 이런 의미였는데 번역 좀 이상하다. 잘 골라야겠는데? 초월 번역인데 약간? 맞지? 기왕 집 터는 거면은 그림 같은데 뒤에 막 이런 거 뭐 금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네,
호가남. 아, 여긴 없구나. 뭐 좀 찾았어? 아니, 위층에 있으려나? 뭐 어쩌면. 뭐 하는 거야? 여자친구 주려고? 여자친구 없잖아. 닥쳐, 꼬시는 중이니까. 자, 어차피 노란색이니까. 응? 너도 해. 이렇게라도 복수해야지. 그럴 시간 없어. 그리고 좀 더럽잖아. 유치하다, 유치해. 너 정말 자꾸 그렇게 거지 같은 소리만 할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핑계 좀 그만대. 좋아. 이제 장난 그만하고 위로 올라가 봐. 난 여기 남은 방 좀 돌아볼 테니까. 알았어. 장난은 지가 해놓고. 형보다 나은 동생이네, 일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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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 커진다. 긴급 호출 버튼? 안돼. 안돼. 어떻게 해야 돼? 야, 시발 이거 일이 꼬이네. 제트기 수리 좀 했다고 자동차도 금방 고칠 줄 아셨어요? 왜요? 아니다. 모텔이다 거기서 거기지 뭐. 먼저 들어가세요. 전 모란병 챙겨서 갈게요. 슈먼! 라이언네 엄마가 자고 가도 된대요. 기다리지 마세요. 결국 차 고장나가지고 세워놓고 와가지고 모텔에서 잠깐 쉬려고 온 거구만. 계세요? 확실히 근데 한글로 한국어 더빙되니까 좋네. 스토리가 쏙쏙 들어오네. 그만 좀 놀러요. 되게 급하시네. 싸가지 없어. 아, 안녕하세요. 여기 근처에서 사고가 좀 났어요.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저기 빈방하고 견인차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정비는 프랭크가 하는데 주말까지는 없어요. 그럼 방 두 개만 주세요. 70달러 현금만 받아요. 지금 있는 게 50이 있다던데. 그럼 방 하나는 되겠네요. 저기 조이스! 손님 왔어요. 사장님이랑 근데 사장님이랑 얘기하자고 얘 성격이 X같아갖고 그냥 좀 부탁 한번 해보자. 정말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기 나머지는 내일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애가 잠을 잘 못 자서요. 할아버지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라서. 또 이런 성격이 귀여워라. 그래, 이런 성격이 또. 혹시 겨우 몇 달러 때문에 거짓말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 이렇게 퉁명스러운 사람들이 오히려 친절해. 부탁하면은 잘 들어주고. 전 미셸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특이야, 특. 아니에요, 마침 남는 방이 있어서. 사장 불러오라고 그러면은 거지랄 할 거야. 차단기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아, 안녕하세요. 투어룩에 잘 오셨어요. 폴, 노마한테 이분 차를 주차장으로 견인해달라고 말 좀 해줘요. 에이, 저런, 혹시 타이어가 터졌나요? 제가 웬만한 거 고칠 수 있는데. 엔진 쪽 문제 같은데 한번 봐주시면 좋죠. 빨간 SUV고 동쪽에 있어요. 딱 보면 알 거예요. 네, 그러죠. 우리 본 적 있지 않나요? 설마, 클린트 이스트우드하고 헷갈리셨나 보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진짜 서부 영화에서 저 전설적인 배우지.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미국 개그야. 우리 지금 놀러 온 거예요?
이걸 어쩌지? 수영복은 이삿짐 트럭에 있는데. 조이, 침대에서 그만 뛰어. 그럼 저 네이처 채널 봐도 돼요? 네. 조이, 그만 뛰라니까. 네이처 채널 보게 해주면 그만 뛸게요. 아, 근데 더빙 존나 거슬린다. 영어로 들을까? 아, 존나 거슬리는데? 여자 목소리 너무 거슬려. 성인 여자가 이렇게 성대 눌러가지고 내는 억지 여자 목소리 같아. 그래, TV 봐라, TV 봐. 좋아, 그럼 딱 30분만이야. 야호! 고마워요, 아빠. 재밌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도 알려주고. 이야, 우리가 여우를 키웠네.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이 정도는 보게 해주자. 괜찮아? 모르겠어. 근육이 뭉쳐서 그런지 좀 뻐근하네. 잠깐 주물러 줄 수 있어? 괜찮구나. 내 방이랑 비슷해. 난 제우스랑 산책 갔다 오마. 에비야, 잠깐 같이 좀 걸을까? 또 걷자고요? 이 녀석 소변도 봐야 되고. 나도 할 얘기가 있어서. 아빠랑 가자. 뭐, 그러시죠. 금방 올게. 아, 왜라니? 물어와. 결혼하면 그건 가족이야. 가족끼리 뭐 이렇게 아유, 그건 아니지. 아까 선 넘는 거지. 짜증 내려던 건 아니었다. 아빠가 얼마나 적적하겠냐. 사이도 위태위태한 것 같던데. 지금 제 결혼 생활에 조언하시는 거예요? 제 발로 나간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고맙다고 하고 싶었다. 요 몇 달 동안 말이야. 널 다시 만나고 조이를 알게 되고 너무 좋아라. 조이한테도 잘 됐죠. 머릿속에 이렇게 종양이 있으면 제일 가슴을 짓누르는 게 뭔지 아니? 두렵다는 거요? 끝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이번에 도망칠 수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 결국 끝없는 죄책감만 남더구나. 30년을 떠나 있었으니까 너랑 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되는데, 그땐 내 생각만 하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 어쨌든 저한테 와서 먼저 문을 두드리셨잖아요. 쉽지는 않으셨겠죠. 알아주네. 고맙구나. 그래, 쉽지 않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믿어달라는 게 염치 없는 줄은 알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뭔데요? 의사 말로는 이제 한 2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다고 하고, 원래는 털사까지만 데려다주면 친구들을 찾아보겠다고 한 건 아는데. 그냥 말씀하세요. 새로운 집에서 우리 함께 지내는 건 어떻겠니? 우리 모두 다. 뭐라고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신 줄도 몰랐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병원에서 골골대기 싫구나.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어. 두 달 남았는데 같이 살지 뭐. 내가 와이프 설득해 볼게요, 아버지. 근데 씨발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건 너무 선남았네요. 아, 2년? 2년이라도. 네, 알겠어요. 미셸이랑 얘기해 볼게요. 진짜냐? 아, 그래,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2년이라도. 축하. 얼마나 외롭겠냐, 노인네가. 와이프 잃고 30년 동안 자식들한테 저기 안 보이고 걱정 안 시키고 잘 살라 그랬는데. 차는 견인해 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청테이프 몇 번 감아서 고치기는 어렵겠던데요. 견인비는요? 됐어요. 손님이신데. 차는 피해나네. 빨리. 아니 이게 무슨. 에? 아까 글마들이네? 이렇게 엮인다고? 당장 무릎 꿇어.
그렇지.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럼 당연히 소리 지르지. 건들면은 건들었다 잘못되면 안 되잖아. 너를 지르기 이게 맞지. 괜히 붙잡았다가 발작해갖고 쓰러지거나 그러면 나한테 또 내가 책임이 더 져야 되니까. 보안관 부인이시죠, 맞죠? 말도 못해? 아 죄송해요. 아 돈 때문에 온 거니까 돈만 갖고 바로 갈게요. 그래 그래. 종이 뭘 쓰는데? 무슨 돈? 잘 몰라요. 혹시 뭐 아는 거 없으세요? 야, 이 띨빵한 새끼야. 그걸 왜 물어봐? 아, 죄송해요. 괜히 물어봐서. 어? 이거 알려준다고? 어? 도둑편을 든다고? 감사합니다. 약간 스토리 있네. 이 집안도, 이 보안관 집안도 스토리 있어. 근데 장애인 된 게 남편이 장애인 만들었나? 괜찮아, 서재 한번 뒤져볼게. 그래 좋아.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면은 여기 있을 텐데. 보통 금고를 책장에 있지 않을까? 새 관찰이라. 아, 병신. 멋진데. 이걸 왜 챙겨? 진짜 띨빵한 놈이다. 서류 서랍. 책상. 열쇠 찾았다. 그림 뒤에 있나 보다. 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니라고? 맞네, 책장에 있네. 찾았어. 비번 어디 있지? 뭐였지 비번? 여러분 비번 뭐였어? 아까 5926? 맞지? 5926. 5 9 2 6 돈 맞노? 이것 좀 봐. 와, 존나 많이도 받아 처먹었나 보네. 약간 비리 경찰인가 보다. 근데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한 새끼인가 보다. 나 같으면 이렇게 쌓아둘 돈이 있었으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겠다. 뻥치시네. 너무 티났냐? 그래, 64년형 폰티아 GTO를 딱 사야지. 난 그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차 같다니까. 호호호. 너 뭐할래? 이게 다 네 돈이었으면 뭐 했을 것 같냐? 난 이 거지 같은 시골 마을을 떠나고 싶다.
당장 버스 타고 이 시궁창에서 나가야지. 뭐? 우리를 냅두고? 나도 이제 18이잖아. 잘 살아라. 근데 지금까지 홀트 집안에서 수록 떠난 사람 없다. 나가면 자연스럽게 행동해. 우리 배관구. 야, 빨리 나가자. 집안에서 그만 시간 떨고. 어이구, 바로 이거 봐. 야, 수원. 좋됐다. 안 올라갈게. 지갑만 챙겨서 나가려고. 어? 그리고 당신 재활 훈련 월요일로 바꿨어. 와이프를 완전 개차반 취급하네. 말도 못하는 장애인을. 오줌 안 마셨네. 와이프가 외로우니까 그런 거야. 남편 싫어하는 거는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아이고. 책 떨궜지, 병신. 얘 책 떨군 거 같은데? 뒷주머니에 책 있었잖아. 좋대. 너 뭐야? VCR 훔치러 왔는데요. 아이고. 아내한테 뭐 했어? 뭐요? 무릎 꿇어. 두 손 머리 뒤로 하고. 빼박인데? 아이고, 또 고척 지원까지 요청했네. 이건 튀어야지. 태워야지, 이거 태워야지. 나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싸워? 총등 경찰관이랑. 오! 그렇지! 역시 우리 둘째 형이다. 내 손 더럽히지 않을래. 왜 싸워, 경찰이랑? 미쳤나봐. 그래. 일찍 올 리가 없는데. 빨리 가자. 돈은 챙겼어? 여기 다 모았어. 고생했다, 야. 나이스. 됐네. 뭐 훔칠 거 다 훔쳤는데 뭐. 시골 사는 애들이라 교육도 많이 못 받고 그랬나 보다. 어? 이렇게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엮였구나. 여기 있는 줄 모르나 봐. 아, 그럼 아까 섞겠지. 자이더, 당신들 어떻게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돈이 필요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숨어 있을 때가 필요해서 들어온 거니까 얌전히만 있으면 아무도 안 다쳐. 그래, 빨리 가라. 이거지는 뭐야? 잠깐만. 이거지는 뭐야? 아, 더빙, 이거 초월 더빙인데? 게임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거지는 뭐야? 예스? 예스! 그니까, 예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응, 그래. 이거지, 예스! Alright, 이거지 아니야? 좀, 그래, 오케이. 이거지는 예스로 들을게. 알겠어? 네! 알겠어요.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좋아. 그렇게 나와야지. 당신 그 강아지 조용히 시켜. 괜찮아. 제 웃음. 차 한 대 훔치잖아. 경찰이 다시 이쪽으로 오기 전에 다른 길로 돌아서 가면 위험해. 건물이라도 하면. 빈스, 어떻게 좀 해보아라. 약간 아빠가 좀 그 암 걸리는데.
이럴 땐 그저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아버지. 가만히 좀 계세요, 늙었으면. 그냥 조용히 하라는 대로 하세요. 녀석들이 마음이라도 바꾸면 어쩌려고. 딱 보니까 갈 때까지 간 놈들 같은데. 아휴, 언제까지 있게?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들판으로 질러가자. 그게 제일 안전해. 아,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약간 아버지가 고구마네요. 아, 또 뭐야, 또 꼬인다. 아, 씨발, 그냥 이러지 말고. 아, 이 여자 성격 있잖아 또. 아, 이거 여자 편 들을 수도 없고 남자애들 편 들을 수도 없고 그냥 진짜 둘 다 말리는 척 하지 않아요? 그게 맞아. 둘 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진정하죠. 네? 내 모텔이니까 내가 알아서요. 지랄한다. 그래요, 그럽시다. 조이스, 그거 진짜로 쏘면 벽 좀 긁어내면 되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 사람들도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 내가 미쳤다고 도와줘요? 아, 씨발. 그 얼굴 좀 볼까? 그 마스크 벗으라고. 성격 있네. 너 네 애들 홀튼의 애들이었어? 어, 아는 애들이야? 벌, 저 좀 뺏어요. 아니, 난 못해. 진짜 벌. 그럼 당신이 뺏어요. 아, 쟤한테 겨눠요. 아저씨 그러다 후회할걸. 조카 총이 나한테인데 씨발아. 병신 같은 게. 보니까 총도 처음 잡아본 것 같은데 지금 배우면 되지. 개자식이. 총. 어, 아, 병신. 아우. 너 내 물건에 손대면 재미 없을 줄 알아. 야, 트럭은 잘 숨겼어? 아, 씨발. 어, 뒤쪽 창고에. 믿는 게 아니었어. 형. 이 사람들은 아무짓도 안 했잖아. 풀어주면 신고할걸. 데일이랑 사람들 여기 쭉 앉혀놔. 전화 좀 할게. 저기 문제가 생겼어요. 데저트 드림 모텔. 그걸 뭘 하셨네요? 자, 다들 저쪽 탁자 옆으로 가요. 아, 너네 아직 사람 해친 적은 없지? 아, 어제 죽인 게 대통령이었나? 그치? 그래, 네가 둘째구나. 소년원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자극시키지 마. 다들 아는데. 조이스, 그만해. 자극시키. 누가 그 아버지 그 자식 아니랄까 봐. 어? 세상 물정 모르고 날뛰는 꼬라지가. 이 여자 죽겠는데? 영가! 아니면 영가! 조용히 시켜. 그러지 마, 개잖아. 음소거 버튼이 있는 것도 아니야. 불안해서 그런 거겠지. 개새끼 기분까지 맞춰줘야 돼? 조용히 시켜. 제우스, 제우스, 착하지? 씨발, 내가 당신하고 했지? 형,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기어오른다고. 강아지한테 그러고 싶니? 캐스틴의 아들 탁.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자꾸 건들지 말라고. 네가 어쩔 건데? 나도 한대 치게? 아니, 총으로 쏘게? 조용, 조용. 일단 강아지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리 주세요. 착하지? 양자 진짜. 이런. 착하지? 착하지? 이제 속이 시원해? 그만 총 내려놔. 너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 아, 진짜 못 참겠네. 저 입에 붙여.
에? 그래, 입 좀 닫고 있어라. 아,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 미안해. 미안해요. 시킨 걸 하는 건데 뭐 총뿌리 든 놈이 왕이지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꾸 열받게 하잖아. 이렇게 하자. 여기서 한 시간만 있다가 어두워지면 출발하는 거야. 뭐? 한 시간? 잠깐. 무슨 짐이 저렇게 많지? 이사 가는 중이었어. 또 누구랑 같이 온 거야? 똑바로 말해. 빨리. 아, 그러네. 와이프랑 애는 없네. 서커스는 뭐야? 가족이랑 왔지? 가족끼리 왔지. 아내랑 딸, 아버지까지. 가서 방 확인해. 아저씨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왜? 매일이 안 풀릴 것 같으니까 가족을 팔아넘겨? 겁먹어서 정신. 아니 가족들이랑 왔으니까 가족들 왔다 가는 거지. 씨발라마 왜 괜히 이 새끼 꼭 존나 꼬였네. 아 근데 성격 건드려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네가 맞아. 난 쓰레기야. 개새끼야. 꺼져 그냥. 그래 당연히 겁나지. 어? 경찰이야. 어떡해. 와 진짜 빅쌤이네. 그냥 음료수나 스토리 사고 초반인데 엄청 뽑아놓네 이 게임. 제이 뒤로 가. 빨리 내보내. 알아들었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아저씨하고 영감은 입 다물고 있어. 금방 끝날 거니까. 이거 예반데. 아줌마는 같이 간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헐, 별일 없지? 그렇지 뭐.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랬지. 지루한 거 싫다고 빨리빨리 가다간 뒤로 자빠진다고. 조이스랑 애는 어딨어? 위춘? 애쉬는 친구네 집에 자러 갔고 조이스는 몸이 별로 안 좋은지 며칠째 누워있어. 안 됐네. 증거 남겨야지. 혹시 파란색 픽업트럭 타고 가는 남자 3명 못 봤어? 차 타고 다니다 뭐 그럴 때. 아니 종일 여기 있었거든. 여기 모텔 괜찮죠? 어, 네 좋네요. 그래 경찰이랑 둘이 좀 저기 해가지고 좀 눈치 좀 줘봐봐. 쪽지를 쓰던가 어떻게 좀 해봐. 왔다. 어? 뭐야? 에? 잡혔어? 아씨. 근데 트럭엔 무슨 일로 오셨죠? 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도망자는 뭘까? 그냥 하룻밤 자고 가려고요. 미주리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미주리요? 무슨 일로 가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왜 이렇게 물어봐. 와이프 고향이 거기라. 아, 쓸데없는 소리. 뭐예요? 괜찮아요. 빅샘 현재 위치는? 데저트 드림. 지금 복귀하겠다. 아, 어떤 미친놈 셋이서 보안관이 사는 집을 털었대. 하여간 멍청한 것들이 문제야. 무장해서 위험하다니까. 뭐 알게 되면 911로 신고해. 뭐 단서는 없어? 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대.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고. 아, 그래서? 뭐야? 이거 조이스가 아니야? 찾았다. 아, 안 그래도 찾고 있던데.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다며. 이걸 피잖아. 그렇지.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아요?
아무 일 있어? 도와줘. 지원 요청해요, 빨리. 그렇지, 그렇지. 밖으로 나가자마자 지원 요청할 테니까 웃긴 얘기 들은 것처럼 그냥 웃어요. 그렇지, 그렇지. 재밌죠? 수고하세요. 좋았어. 아, 좋았어. 경찰이 눈치가 있네. 여보! 경찰이 뭐라고 했어? 빨리 말해! 이거지는 왜 나와?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지저분한 농담이었어. 무슨 농담? 그... 여기 사장 얘기. 눈치 못 챘다니까. 맹세. 그래. 오! 여보. 니넨 뒤졌다 이제. 아, 니넨 뒤졌다 이제. 데일, 제이, 지금 나가자. 이 여자 데리고. 어? 왜 씨발놈아? 왜? 저 새끼 성격 개또라이네. 사이코 새끼인가? 공중전화 있는데 풀어줄 거야. 혹시 경찰한테 전화했다가. 아, 존나 역겹다. 아, 씨발 진짜. 아니야, 아니야.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한테. 아, 제발. 우리 그냥 보내줘. 그러지 마. 제발. 인질이 필요하면 차라리 날 데리고 가든가. 닥쳐. 아줌마 살리고 싶으면 경찰이나 못 따라오게. 아, 이런 데니까 완전 꼬이네. 이야, 드디어 총 잡는 게 안 무서워진 모양이네. 안에 넣어주라고 해. 그럴 거면 아예 시작도 안 했지. 빈스, 총은 내리는 게 좋겠는데요. 아니, 이번만큼은 그건 일놓지 마라. 진짜. 아니, 아버지는 빠져야지. 내 앞에서? 그래, 애도 보고 있는데. 아니야, 쏘는 거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살인자 되고 싶지 않아. 항복해. 총 줘, 그냥. 아니, 어떻게 쏴? 살인을 쉽게 생각하네, 이 새끼들은. 거 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순 없지. 날 죽인다고? 총 줬잖아, 씨발아. 야, 진짜 개사이코 새끼네. 어, 내 가치관 나온다. 피해를 방지하고 다른 이거 MBTI야 뭐야? 피해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노력함. 신중하게 고민하고 난 뒤에 행동을 함. 어, 맞네. 하남, 이게 뭐 하남자야? 아니, 가족 지켜야지. 아, 이게 그 이 게임 했던 사람들이 골랐던 선택지들이네. 몇 퍼 몇 퍼 다 나오네. 어, 38퍼 45퍼 어, 아버지 택하는 게 44퍼네 다들 와이프 택하나 보네. 그렇구만. 아니, 아빠 존나 왕따 같던데. 여기 섞이지도 저기 섞이지도 못하고. 난 좀 특이한 엔딩으로 가고 있는 거네. 나쁘지 않아. 이게 난데. 다음 챕터. 재밌다. 약간 드라마 보는 것 같네.
아, 그러니까 아까 한 발 쐈으니까 총알이 없었구나. 양전이 있으라고 했는데 뭘 믿고 그렇게 나대는 거야. 얘도 존나 꼬였는데 에이, 함부로 살인을 하진 않네. 빨리 나가자. 당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유, 잘 됐다 오히려. 다리가 막 후들거렸다. 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 당신이 왜 그랬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그러지 마.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당신하고 조이를 지키는 게 내가 할 일이잖아. 안 그래? 알아. 그래도 죽으면 안 돼. 알았지? 그래, 알았어. 아빠, 어디 다쳤어요? 아, 아빠 괜찮아. 애기 더빙 존나 신경 쓰이네. 조금만 있으면 우리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할 거야. 아빠, 어디 다쳤어요? 여자의 그 저 어린애 좀 쓰지, 성우 좀. 우리 아무데도 못 가겠다. 어, 경찰도 왔네. 경찰들 왔어. 우리 구해줄 거야. 단테. 너무 믿지 마. 난 좀 그래. 이 투록이라는 한 마을에서 이 단테라는 인물이 굉장히 악명 높은 새끼인가 봐. 비리 경찰, 씨발럼. 이 새끼 집 털라고 그랬던 거고. 아까 어깨 한 대 후드로 맞았잖아, 이 새끼 단테. 씨발럼. 어쨌건 다 나쁜 새끼들이야, 주인공 빼고. 단테 보안관이다. 니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말이야. 좋은 소식은 애저나에서 절도로 3급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거다.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나쁜 소식은 니들이 하필 내 집을 털었다는 거지. 나한테 총까지 쏴. 내가 쫓기 아니고 쓰면. 어떻게 우리를 찾았지? 누가 신고했겠지. 제 뒤쪽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해. 니네 이제 꼬있다 꼬있어. 일 너무 키우지 말고 알아서 자수하는 게 좋을 거다. 빨리 잘 생각해봐. 내가 전화할 테니까 전화기는 계속 켜두고. 저 새끼랑 절대 얘기하지 마. 어? 단테가 구해줄 거예요. 더럽게 이기적인 인간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 일은 제대로 하거든요. 여자는 단테를 믿네. 잘 아세요, 단테에 대해서? 잘 아는 사이 같네요. 작은 동네라서 다들 서로 잘 알죠. 애쉬가 지금 없다는 걸 알고는 있는지. 당신 아들이요? 네, 인생 최고의 선물이죠. 내 엄마였어? 계획대로 하자. 인질 하나 붙잡고 협상을 해보자고. 뒷문은 확실히 잠겼어. 아무도 못 들어와. 형, 우리 그냥... 그래, 자수해! 미쳤냐? 병신 새끼, 단테 성격 큰형이란 새끼가. 이런 총구석 경찰들은 확 뛰어들 깡도 없으니까. 이 미친놈이네, 이놈. 이 첫째가 개새끼네, 이거. 저 새끼만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누가 전화 좀 받지? 경찰 아저씨 왔으니까 오빠들 다 감옥 갈 거예요. 닥치지 않으면 확 죽여버린다. 뭐? 감히 내 손녀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애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그래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닥쳐! 또 떠드는 사람은 뒤쪽 사무실에 가둘 줄 알아. 저기 뒤에 전화가 하나 더 있어요. 안 들키고 단테한테 연락할 수 있으면. 그건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농담을 건네게? 아니, 농담할 새끼는 아니야. 침착하게. 아무도 저 사무실에 못 데려가. 한번 해볼까? 너 열받아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안 되겠네. 뒤로 가. 같이 있게 해줘요. 조용히 할게요. 괜찮아, 알아서 할게. 아니야, 하나도 안 괜찮다고. 첫째는 둘 다 좀 닥치고 있어. 얘는 했는데. 자극시키면 안 된다니까. 타일러 저 전화기 아무도 못 받게 해. 분노 조절 장애 있어 쟤 지금 보니까. 소리도 내지 마. 여기 다시 들어올 일 없게. 아까 왜 그랬어? 전화기가 또 있어. 왕관이 다시 전화하면. 정신.
바본가? 원래 저런 그 손을 묶는 거는 케이블 타이로 하는 게 맞는데 저 테이프 아니야? 존나 잘 풀릴 것 같은데? 다 약간 연출이 좀 어설프네. 인데요. 보안관님한테 바로 연결해 주시겠어요? 단테라 연결됐다. 보안관입니다. 제 이름은 빈센트 워커. 지금 우리 가족이 여기 다 인질로 잡혀 있어요. 자자자자. 천천히 말씀하세요, 빈스 씨. 당연히 도와드릴 겁니다. 일단 진정부터 하세요. 에? 시간 없어 임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있는 법인은 세 명이에요. 여기 사장이 그러던데 홀트 형제라던가. 아, 이런 진짜. 이제 대충 알겠군요. 그래요? 어떤? 설명하면 긴데 그래도 오늘 밤에 다 끝날 겁니다. 다른 건요? 잘하고 있어. 계속해. 타일러란 놈이 대장이에요. 여기 대장 노릇한 놈 이름이 타일러? 타일러요. 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이에요. 이러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이네요. 아, 그 녀석이 그래도 냉정한 편인데 타일러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면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 타일러 건들면 안 된다니까. 뭐야, 이것들이 문을 막았어. 아우 지랄났다 또 씨발. 아 씨발 이 게임 존나 안 걸린다. 데일 둘째 사이코 새끼예요. 둘째가 데일이라고 했어요. 약간 고삐 굴린 망아지처럼 보이는 녀석이에요. 예, 그 녀석이 그렇지요. 몇 년 전에 가게 주인을 폭행해서 체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생각하겠어요. 선생님, 우리가 다 해결할 겁니다. 생각하시는 건 별로 중요한 얘기들도 아니네. 계속 주시하세요. 알겠죠? 오. 한 번만 더 나 몰래 인질하고 얘기했다가 이 자식 창문으로 끌고 와서 쏴버린다. 짭새들 모텔에서 30m 뒤로 가게 하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미쳤댔다. 뭐라고 짓거렸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어. 구라치지 마. 아니야, 인사할 틈도 없었다고. 이 경찰들 카운티 소속이지만 보안관 명령에 움직여. 저 보안관 새끼 여기 있는 사람들 목숨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 당신은? 둘만 따로 놔도 내가 멍청했지. 나요 아프다고. 애초에 투록이 오지 말았어야지. 오고 싶어서 왔냐 이 개새끼야. 차가 고장 났잖아. 걷다가 병신이라고 씨발 놀린 새끼가 누군데. 개또라이 새끼네. 저 새끼 진짜 총 뺏어갖고 죽여버려야겠다. 나중에 두개골 박살내야겠다 씨발놈이. 존나 싸가지 없네 개새끼가. 자, 언제 항공정비사로 12년 근무. 직책도 주인공 그건가. 주인공 과거 직장 어떻게 잘렸는지 그거 나오는 거다 지금 보니까. 못 봤는데 어느 날 펑 경락고에 엔진 파편을 날려서 직원 두 명 병원에 실려가고 돌아가신 분도 한 명 있군요. 전부 당신이 DC-10에 너트 하나를 제대로 안 조여서 터진 일이네요. 아니요, 제 잘못 아니에요. 압축기 건판이 불량이었어요. 항공사가 비용 아끼려고 절차를 무시했죠. 계속 경고했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 여기 사인하고 합의금을 받는 게 낫습니다. 절대 변호사 말 들으면 안 돼. 이 정도면 아주 후한 편이죠. 안 돼, 안 돼. 사인하면 입을 다물어야 된다고요. 그럼 업계에서 매장되고요. 일단 수편 됐어요.
어차피 1년 집세도 안 되니까. 난 일자리를 되찾고 통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항공 쪽 일은 못 하실 겁니다. 이거 봐, 싸가지 없애기 협박하는 거 본인한테도 좋아요. 절대 말을 말 들으면 안 돼. 책상 뒤집어 엎어야지. 내 잘못도 아닌데 씨발로마. 그렇지, 시원하네. 어, 아직 배기가 좀 남아 있으시네. 여보세요? 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너무 이거 오래 하면은 재미가 없어. 유튜브 반응도 봐야 되니까 딱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쳤냐 너? 예, 저 미쳤어요. 저 미친놈이라서 그래요. 예, 딱 이까지 해보는 거지. 약간 뭔 느낌? 영화 처음에 그거? 뭐라 그러지? 뭐 올라간다 그러? 크레딧? 아니 뭐 올라간다 후기? 초반? 아니 초반에 티저? 아니 초반에 그거 있잖아. 아, 맛보기. 딱 요정도까지? 인트로, 그렇지. 딱 인트로, 프롤로그 딱 그 느낌으로. 딱 여기까지 해보는 거지 뭐. 게임 끄고 인트로 정도? 게임 해보실 분도 해보세요. 나름 괜찮은데 번역이 아직 병신이에요, 보니까. 번역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번역 상태가 약간 초월 번역이네. 그리고 더빙도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일단 좀 오줌 싸고 올게요.